안녕하십니까. 답하는 오빠들입니다. 전 세계 R18 판매량 1위 가 소개하는 R18 오늘은 배거입니다. 제가 R18 시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모델.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좀 풍부하게 되어 있고요. ACC 기능도 옵션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식은 23년식, 키로수는 3,354km. 3,354km. 그리고 무선 충전 거치대도 알루스꺼 고가의 무선 충전 거치대도 장착되어 있는데, 진동 방지 댐퍼도 달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백미러도 옵션. 그리고 요것도 위에 커버도 옵션. 그리고 엔진 가드 옵션이고요. 저희가 신차 때부터 다 알던 차량이라서 무사고 차량 확실하고요. 꿍은 한번 있었는데, 그 엔진 헤드 케이스, 사실 뭐 키스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 헤드 케이스 요것도 옵션입니다. 요거 조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요 끝에 요런 기스들은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제 궁이 살짝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이 차는 지금 만스 머플러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사실 영상으로 들려드리면 표현이 잘안 되는데, 오디오라든지 머플러 소리라든지 영상으로는 표현이 잘안 돼서 항상 매장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오디오하고 할리 데이비슨이나 뭐타 회사들 오디오나 배기 소리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긴 하는데, R18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불러 가겠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훨씬 이 표현을 그냥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표현이 사실 잘안 됩니다. 주행을 해보셔야지 그 느낌을 사실 받을 수가 있는데, 엔진 필링이나 머플러 사운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옵션들은 뭐 다른 특이사항이, 처음에 출고할 때 저희가 요거 감아드렸거든요. 요거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궁 때문에 저 뒤에 이런 것도 저희가 붙여서 출고를 했다는 거. 실질적으로 23년 차량이기 때문에 BMW 지금 모든 차량들이 3년 무제한 키로수로 AS가 가능하니, 뭐 편안하게 그냥 주행만 하셔도 되는, 1000km 점검은 맞춰둔 상태고, 지금 한 5,000km에서 6,000km 정도의 오일 교체만 한번 하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블랙박스, 기본적인 옵션도, 머플러가 이게 사실은 지금 되어 있는 게 제일 큰 메리트가 있는 거고, 차량 가격은 3,100만 원입니다. 많이 사실 내려갔습니다. R18 시리즈가 지금 최근에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차도 어쩔 수 없이 한 3,100만 원에 판매를 진행하는 차량입니다. 23년식에 이게 옵션이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옵션이 필요 없는 순정 상태의 23년식 키로수 한 5,000km 정도 탄 차량이 필요하시면 저 차량은 원래는 3,500에 판매하던 차량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세가 사실 예전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세가 떨어져 있다 보니 저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23년식 5,000km 되고 가격이 2,800만 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한 2, 3일 정도 기간 안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었거든요. 중요한 건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저기에 있던 RT 두 대도 다 판매가 완료되었고요. 다음 주는 할리 데이비슨이 8대, 아니지, 한 10대 정도 입고가 될 겁니다. 총 10대 정도가 입고 될 건데 그 차량들도 입고 되는 동시에 출고를 하시게 되면 가격을 저희 마진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출고를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